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집인 국회 살빈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사무총장 이광재 총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뉴스에서. 사무총장. 어떤 일을 도대체 하는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 국회의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데요. 이제 국회의원 300분이 계시고 국민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국회의 어떤 행정적인 그렇죠. 뭐 전반을 다 다루시는 거군요. 네네. 사실 교과서에서 이제 기억나는 거는 삼권 분립밖에 없고. 근데 정확하게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국회의 역할. 국회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민의 살림살인데. 우리가 1년에 660조의 세금을 써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분이 한 분당 2조 원을 심사를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지를 살피는 거고요. 이제 네. 이해되세요? 네, 완전 클리어하게. 아, 되게 골치 아픈 일을 하시는 분. 골치 아픈 일? 아니,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데 결론은 골치 아픈 일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골치는 아프겠지만, 아, 리스펙. 정말 멋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아까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좀 아이들도 막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네. 저 한 번도 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네. 요 코앞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개방이 좀 돼 있나요? 네, 모든 국민에게 개방이 돼 있습니다. 국회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이 시청을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회를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방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